우리 때는 얘가 아이언맨이었어. 와,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닫아주고 닫아주고. 와, 신비한 동물. 와, 폼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인가? 특별한 녀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떼! 라떼! 뭐 설이나 추석 때는 꼭 나왔던 영화 로보캅에 나왔던 피규어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킹 체어 버전과 로보캅 배틀 데미지 버전! 그리고! 와, 이거 보일라나? 안 보인다. 야! 에드 209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상추들은 아마 엄청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야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IPTV 같은 거 보면서 보고 싶은 영화 그냥 마음껏 그냥 딱 클릭해서 볼 수 있지만 라떼는 우리 때는 말이에요. 막 토요 명화나 주말의 명화만 기다리다가 또 명절 되면 명절 특선 이거 저기 팍 해가지고 신문 넘겨가면서 이제 편성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 오늘 이거 특집하네? 오늘 이 영화하네? 하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 시간만을 기다렸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로보캅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에 나온 로보캅은 사실 조금 네 뭐 소개해드리기 좀 민망하고 저는 이제 오리지널 세 편만 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1987년에 이제 로보캅 1이 나오고 3년 뒤인 90년에 2편 로보캅 뭐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때 뭐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캅 도킹 체어 버전부터 보여드립니다. 이거도 진짜 구하기 이제 힘들어요. 진짜 영롱합니다. 박스 자체가 네, 나는 명품이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네, MMS203 네, DO5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충전하듯이 얘는 여기 앉아서 이제 충전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 박스를 열어내면 회색 스티로폼이 나오고요. 로보캅 위드 메카니컬 체어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이제 알렉산더 제이 머피. 원래 이제 피터 웰러 배우분이 1, 2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3편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 로보트 역할을 로보트가 했더라고요. 로버트 존 버크가 예 했어요. 네. 만지는데 웃음만 나와. 진짜 약간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그 합금 느낌이에요. 우리 때는 얘가 아이언맨이었어. 그쵸? 와, 저 이 좀 클래식한 로보캅 실제로 처음 만져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은색인데 뭔가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빛나는 약간의 보라색 빛도 좀 띄고 이런 느낌들이 있고 확실히 다이캐스트여서 이 묵직함도 있고 관절도 뭐 제기차기가 될 정도로 네 뭐 이 정도로 네 올라갑니다. 엉덩이 부분 관절도 빠지고 들어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동작들은 할 수 있게 되어줬습니다. 허리도 네 이 정도 뭐 돌아 로테이션 살짝은 되기는 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한 칸 정도는 빠져서 네 상하 움직임을 요 정도는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가동들이 되는 느낌들. 그리고 네, 목의 움직임 요 정도. 이때부터 요런 관절을 좀 빼주면서 움직임을 주긴 했네요. 헬멧 옆에 OCP 폴리스 네,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OCP라는 회사에서 존스라는 넘버 2 거기 사장이 이제 에드 209을 만들었는데 걔가 이제 그 실제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거 하다가 이제 대실패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밥이란 친구가 만든 게 이 로보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로보캅 손은 전지가동 손이 또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가 더 들었는데 요거는 네, 칼처럼 뾰족 튀어나온 네, 오른팔 되겠습니다. 오른손이에요. 이걸 이제 확 꽂아서 돌리잖아 그쵸?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표현해줬고 저는 이거 약간 보고 어? 2014 로보캅 아닌가? 했는데 요런 식으로 네 입모양 파츠를 3개를 더 넣어줬습니다. 위에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앙담은 표정까지 해서 이 파츠는 4개가 들어있네요. 와 그리고 앞가슴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이캐스트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진짜 많이 당하잖아요. 1편이고 2편이고 3편이고 뭐 한 번씩은 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때 이제 파츠를 이제 교환을 해주는 느낌이고 그러면은 얼굴 파츠도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있는 느낌을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떼서 교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교환해볼까요? 쉽게 교환이 됩니다. 오? 이거 지금 열었을 때 야 여기 약간 스피커? 예, 요런 거 보이니까 이거 음성도 되는 것 같은데? 자석으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앞가슴이 뭔가 데미지 있는 느낌이고요. 위에 요것도 그냥 빠지나요? 그냥 빠지네요. 뭔가 좀, 네, 입모양도 요렇게 빠질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네, 입모양은 그대로 두고, 일단은 데미지 헬멧만 씌워보면, 예,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당한 느낌들도 줄 수가 있다. 좋습니다, 아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단차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잡아 뜯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자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도장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 부분을 탁 잡고 빼주면 그냥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열어놓고 안쪽을 보시면 건전지가 너무 특이한 건전지가 들어가요. 네, LR1, 네, AM5가 들어갑니다. 이 옛날 시계 같은 거에 들어갔던 건전지인데 지금 제가 문구점이나 편의점 뒤져봤는데 네, 결국 못 구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여기 뭐 음성 기믹 같은 거 지금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베레타 오토 요게 들어있습니다. 와, 이때 진짜 어릴 때 이 총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 뒤로 여기 부분은 밀려요. 이렇게 이거 탄창도 당연히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너무 좋고 요건 이제 일반 플라스틱이 하나 들었고 다이캐스트도 하나 들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아까 플라스틱과 다르게 움직여지거나 약간 뭐 빠지지는 않아요. 요거는 약간 뭐라 그러지? 옛날 열쇠고리 느낌처럼 완전 고정형.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와, 야, 이게 아직도 이 미개봉이 존재한다니 참 대단하죠? 오, 조심조심. 여러분 이거 안 뜯을게요. 이거는 어차피 여기에 앉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요때부터 육각 스탠드 들어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로보캅이라고 써있는, 네, 그냥 일반 스탠드가 들어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도킹 체어까지 한번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이제 스티커를 하나 붙여야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가 하나 이렇게 또 동봉이 돼 있어요. 한 쌍으로. 이게 이제 그 뇌파 검사 막 하잖아요. 뇌파 같은 거. 그러다가 루이스가 또 머피 아니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혼돈의 이제 도가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고증이랑 진짜 잘 맞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건전지 투입구가 있어요.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도 이따가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뒤에 이제 전선들 나와 있는 부분들도 뭐 얼기설기 이렇게 할 수 있고 테이프는 뭐 일부러 안 뜯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들 뒷부분들도 표현이 잘 돼 있고요. 로봇캅의 팔에 맞춰서 다 움직여질 수가 있고 아래쪽도 로봇캅의 발에 맞춰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건전지 이제 넣어서 불을 켜는 건데요. 불을 한번 켜보면 양쪽에 여기 사이드에 여기 지금 뭐 조절 가능한, 네,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사실 근데 뭐 켜보고는, 네,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이런 건전지가 들어가는 여기 메인에서는 얘만 들어온다라는 거. 사이드에 뭐 모니터 이런 것들은 스티커 처리. 네, 이런 부분들도 뭐 불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로봇캅 하면 또 오른쪽 이제 허벅지에서 이제 장갑이 딱 열리면서 이 베레타 오토9을 딱 꺼내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구현될까 봤는데 지금 이렇게 경첩이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와, 그러면 실제로 영화상에 그 허벅지 안쪽이 보였잖아요. 그 장면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던 이 부분을 넣어주고 닫아주고 닫아주고. 와, 이러면 지금 총 한 자로 여기 지금 수납된 거예요. 허벅지 살짝 열어서 한번 앉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랑 여기랑 딱 도킹되는 이런 느낌들까지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 전설의 영화에 나온 로봇캅을 피규어 1:6 스케일로 한번 제대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로봇캅 배틀 데미지 버전 되겠습니다. 와, 합본이고 굉장히 풍성한 루즈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멋있습니다. 와, 이거 뭔가 싶었네.